실제로 고등학생 생활을 한 것 같아요. 어떤 수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졸리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. 꽃미남 엘리트 이미지를 벗고 1989년 지질한 고등학생으로 변신. 그때 그 시절 유행하던 댄스는 물론 왜 날 이리 널 그리는 걸까,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. 충남의 딸과 의기투합해 신선한 앙상블을 선보일 청춘스타. 아 뭐예요, 여기 천국이요?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웃음장전에 나선 임시완 씨의 차기작 소년시대에 얽힌 이야기를 만나봅니다. 1989년 충남의 한 고등학교. 그저 안 맞고 사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인 온양 찌질이 병태는 뜻하지 않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되고. 어떤 식으로 빼는지 이제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이사를 가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. 부여의 농고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. 때마침 그곳에선 17대1로 싸워 이겼다는 전설의 주인공 아산백호 경태가 전학을 온다는 소문이 퍼지고. 아산에서 온 병태인가 병태 잘 맞는 것 같은데? 자는 현역 건달들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고. 의도치 않게 아산백호로 불리며 부여의 짱으로 등극합니다. 이름 장병태인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싸움으로 유명한 정경태와 이름이 비슷했죠. 그래서 사실은 그 싸움의 전설과 전혀 상관없는 온양의 찌질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전학과 동시에 그 학교가 그 이름이 헷갈려서 접수가 된 거죠. 스스로 접수를 한 게 아니라. 하루아침의 인생 역전. 온양 찌질에서 부여의 짱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끽하는 연기를 펼친 임시완 씨. 극과 극의 상황을 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격차를 어떻게 명확하게 줄 수 있을까,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극중 병태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지영 역의 이선빈 씨는 부여의 흑거미로 불리는데요. 정의와 약자를 위해서 이제 주먹을 휘두를 줄 아는 그런 싸움 실력을 가진 친구, 그리고 또 반대로는 차분한 모범생의 모습,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가족한테는 그 이제 싸움 실력을 숨기는 거죠.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었는데. 실제로 충남 전안 출신인 이선빈 씨는 충청도를 배경으로 한 청춘 활극에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죠.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나 아빠 또 삼촌의 대화들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대사들이 많았었고,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은데? 살짝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,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들 중에서. 그래서 굉장히 접근이 쉬웠어요. 솔직히 좀 혜택을 받은 거죠. 이것은 내 거다. 네. 반면 부산 사나이 임시완 씨, 사투리 선생님까지 두며 3개월간 1대1 과외를 했는데요.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학연수를 짧게나마 시간 날 때 1박 2일로 어디로 어학연수 부여 다녀오셨어요? 부여를 실제로 한번 다녀와서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에 계신 원어민들 분들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이렇게 실제 회화를 좀 열심히 준비를 했다. 적응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임시완 씨의 사투리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아이고. 네. 날아가겠네요. 1980년대를 살았던 이들에겐 향수를,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줄 소년시대. 그때 그 시절의 핫플레이스와 패션, 대중문화까지 풍성하게 재현해 볼거리를 더하는데요. 임시완 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댄서 효진 초이에게 댄스 특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. 팬미팅을 하면서 인연이 닿아서 그 뒤로부터 개인적으로도 춤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. 마침 또 이번 소년시대에서 춤을 추는 씬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. 왕년의 무대를 호령했던 제국의 아이들 출신이자 효진 초유의 수제자인 임시완 씨가 선보일 춤은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, 왜 내 모습 이제 않는 걸까. 역시 배움은 헛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. 일생을 처맞고만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냔 말이오.
임시완 씨와 개성 만점의 청춘 배우들이 함께한 소년시대.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배우들의 열연을 기대하겠습니다.